폴리그로스의 미래연구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9개월 전 예언한 주세르누의 2021년 4월 예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개 후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사옹팔로 인근의 발리누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주세리누 루스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에 거주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주세리누는 9살 때부터 예지몽을 꾸게 되었고 그는 그의 예언을 공정을 받아서 편지로 전달하는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그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매달 다음 달 사건을 예견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한 달 후에 그 적중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제작 후에 제목과 미리 보기는 바꿔도 내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3월 예언을 먼저 보시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의 두뇌는 모두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우연히 예지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직감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021년 3월 예언에 완벽에 가까운 적중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지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3월 24일 신장 지역에서는 5.4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3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터키에서 추가 공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3월 20일 터키군은 17달 만에 쿠르드 민병대를 공격하였고 3월 22일 러시아군도 시리아 북부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폭우와 홍수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3월 24일 칫다룸 강의 범람으로 인하여 반둥 지역에는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폭발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3월 3일 독일의 르트비스 하픈 지역에서는 바스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큰 토네이도 피해가 보고되고 캘리포니아는 가뭄과 강풍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영화 미나리에서도 아칸소 주 주민들이 토네이도를 우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월 7일, 17일 미국에서는 무려 61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공격이 발생하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3월 22일 콜로라도 볼더에서는 시리아 출신 아흐마드 R112 알리사가 슈퍼마켓에서 10명을 무차별 사살하는 공격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봉쇄와 코로나 스캔들에 개입된 정치인에 대한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독일의 보건 장관은 마스크 공급에 연루되기도 하였고 슬로바키아 정부는 정식 수입 전에 러시아 백신에 대한 수입을 추진하여 총리가 사임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뉴욕주 주지사는 가족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먼저 접종하여 논란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인도에서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며 많은 사망자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3월 3일 라다크 지역에서는 4.6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홍콩, 대만, 필리핀을 강타하고 필리핀은 지진 피해까지 겹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3월 7일 필리핀에서는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하였지만 태풍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바기오 지역에는 3.9의 지진이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플로리다와 캐러비안 지역을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3월 28일 플로리다 지방에서는 하루에 4건의 강풍경보가 발령되기도 하였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폭발사고로 20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3월 11일 카라치에서는 하수구에서 가스가 폭발하여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스페인에 대한 공격 계획이 진행되고 정치인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프랑스의 빌레팡 지역에서는 카니발 행사에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고 15명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명 인사가 사망하며 큰 공격과 사망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3월 27일 농심신라면과 새우깡을 만든 신춘호 회장이 사망하였고 LH 직원들의 땅 투기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자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태국에서는 쇼핑센터에 화재가 발생하고 버스 내부에 테러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3월 22일 방콕에서는 1000명 이상이 민주화 시위를 벌였고 화염병을 투척하여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모두 33명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폭우가 베트남과 스리랑카를 공격하여 많은 사망과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3월 22일 베트남의 람동 지역에서는 폭우가 내렸고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강력한 폭발이 발생하고 대만과 중국의 긴장이 강화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3월 22일 광저우에서는 59세 남성이 지역 공산당 위원회에 불만을 가졌고 자살 폭탄 테러를 진행하여 5명이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중국의 폭격기 4대와 전투기 10대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여 무력시위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오스와 방글라데시 지역은 가뭄이 농촌지역에 손실을 가져온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중국과 라오스 국경에 있는 진홍지역에서는 3월 17일 지하수위가 최저에 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라크에서 공격이 발생하여 15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3월 8일 알 아이마 다리에서는 폭탄 테러가 발생하였고 10명이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세리누 루스의 3월 예언의 적중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세리누의 예언이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빅데이터로 세계 각국 4만여 건의 정보를 분석하고 있지만 40여 개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드디어 4월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많은 시위가 발생하며 프랑스에 대한 공격 계획이 4월에 실행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폭탄 공격이 발생하여 많은 사망자를 야기하며 대중이 분노를 드러낸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3월에는 하수구 가스가 폭발하여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터키에 대한 공격은 9명의 선량한 희생자를 야기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미국은 폭우가 강타하며 특정 지역은 토네이도가 강타하여 하고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나 높은 실업률 수준은 유지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과 영국에서는 테러리스트의 활동이 증가하고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강진이 발생하며 선량한 시민들을 해칠 수 있다. 그리고 화산이 폭발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태풍이 중국과 필리핀, 일본과 대만을 강타하며 문제를 야기한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 홍수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3월에도 필리핀에서는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하였지만 태풍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폭우로 인한 홍수가 미얀마와 중국, 스리랑카와 필리핀에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필리핀은 3월에도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와 마이애미에서 저격수가 사람들을 희생시킨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콜로라도에서 큰 총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에서 폭우 피해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와 발리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2002년에는 발리 테러로 인하여 202명이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시위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에서는 강진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도 있으며 중국과 대만과의 갈등은 확대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3월에도 중국 전투기가 항공 식별 구역을 침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이 경제를 부양시키며 일부 성과 관광지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중국은 마스크 판매 등으로 인하여 미국과의 경제 교차가 5년간 단축되는 혜택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홍콩에서는 새로운 지도부의 선출을 준비하나 시위가 확대된다는 예언이 있으며 대만의 지진이 피해를 입힌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에서는 공격과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으며 인도에서는 열차와 버스 정류장에 대한 공격으로 무고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자와 건강 문제가 야기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소들이 백신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긴급접종에 관련된 당국과 정치인들을 공격에 빠뜨린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병원 그리고 보건당국이 다양한 원인으로 사망 원인들을 규명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2021년 큰 스캔들로 확산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2021년 후반기까지 실직과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아동 실종과 관련된 이유로 시위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며 폭우와 강풍이 파괴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으며 서울 인근에서는 항공기 추락사고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강진이 일본을 강타하며 국가의 경제 위기가 확대되며 경제에 대한 긴급조치가 고려된다는 예언도 있는데요. 일본은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WHO의 사무총장인 거버러이 여수스가 중국을 방문하여 전염병 대유행의 원인에 대하여 조사하며 조사와 관련된 문제로 담당자를 교체하기도 한다는 예언이 있고요. 중국이 주요한 데이터를 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세니우스의 4월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그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